그다음에 조직을 혁신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켜야 된다. 정말 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주 저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을 모셔와 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서울 부산에서 다 승리했죠. 이게 환골 탈퇴하는 거예요. 환골 탈퇴. 그 많은 막 의원들이 욕했어요. 김종인 저 뜨내기다. 김종인 저 철새다. 물러가라.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김종인이 어때요? 끄떡 안 하죠. 끄떡 안 하면서 계속 나가면서 안철수를 그냥 막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안철수를 무너뜨려 가지고 단일화에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대선을 또 점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김종인의 전략이에요. 그게 김종인의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도 전에 태양의 순간 얘기하면서 정도 전에 태양의 순간이 온다. 그래서 3자 토론 목숨 걸고 성사시키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 다음에 삼고초려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진짜 어땠어요? 자유한국당이 어땠습니까? 참패를 당했죠, 참패. 참패를 당하고 환골탈태를 하면서 진짜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그래서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그때 홍준표라든지 뭐 장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틈만 나면은 그냥 막 공격을 해도 김종인은 어때요? 끄떡없이 가죠. 그러면서 안철수에 대해서 그냥 초딩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습을 엄청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안철수 참모였으면은 그때 우리는 이제 응? 초딩 같은 그냥 세속에 물든 정치인이 아닌 초딩 같은 순수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전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막 연습을 시켜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철수다운 것은 그게 순수입니다. 순수. 예?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야, 이거 진짜 한국 안 되겠구나 하면서 베트남 갔을 때 아, 진짜 내가 마지막 이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면은 정말 킹메이커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킹메이커. 그래서 누가 킹이 될수 있는가를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교수님이 안철수하고 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철수의 좀 약한 이미지와 교수님의 강한 이미지가 만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또제 제자들이 교수님이 이재명과 손을 잡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저는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아 저기 보니까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정민 박사. 그 김정민 박사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정민 박사가 아직 결혼을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자녀를 키워본 거와 안 키워본 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봤죠. 그 자녀를 키웠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인생을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민 박사는 천재예요. 천재고 김정민 박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대단한 애국자인데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충언을 좀 드린다라면은 조금 이렇게 감정을 좀 이렇게 절제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그 사람들의 이 삶, 인생의 굴레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신다라면은 정말 훌륭한 더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제가 이준석을 봤어요. 그래서 이준석을 만날까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을 만나서 이준석의 참모가 한번 돼볼까. 이준석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하지만 유비가 한참 어린 그 제갈량을 삼고초려하잖아요. 그쵸? 또 유비의 그 의제들인 관우와 장비가 유비보다 나이가 많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준석의 참모가 돼볼까? 이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아직
좀 배워야 할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충심으로 드린 거. 아,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아주 그 조화롭고 균형적인 시야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와 삼삼 정책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구나. 딱본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구나. 내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내가 딱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책임교수로 있으면서 내가 이걸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사회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을 받을지 내가 다 알아요. 알면서 내가 산을, 거짓말 아니라 100번을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을 오르락내리락 한게 아니라 진짜 그 고민하는 시간에 산을 100번 이상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 설날에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허경영 후보 지지선언 안 하면은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국립한국복지대학 특임교수 할때 지지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한 대학교 특임교수 내가 면직 처분 당했죠. 근데 제가 그 뭐라 그럴까? 국립한국복지대학교는 총장님이 그 이상진 총장님이 이상진 총장님입니다. 이상진 총장님이 그 유네스코 한국 대사를 하셨고 교육부 차관 하셨어요. 직접 제 베트남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저한테 특임 교수를 제안해 주셨는데 전 몸둘 바를 몰랐어요. 진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 내가 한국에 다시 갈 기회가 생긴단 말인가? 그렇다면은 한국에 가면은 킹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굴 할까? 이렇게 내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 저 사람이다. 제가 딱본 거예요. 허경영이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이재명, 김정민, 이준석, 제 눈에 들어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허경영이다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허경영.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프레임을 벗겨내는 것이 저의 이번에 목표였어요. 그냥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제 목표는 허경영의 프레임, 안 좋은 프레임, 뭐 어떤 여자 문제,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이비 교주 문제, 또 뭐 사기꾼, 뭐 거짓말쟁이 이런 거를 다 내가 벗겨내야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퇴마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